안녕하세요. 성인반 피아노 독학 중급 레슨 51번째 시간입니다. 자, 100페이지 블레스크라고 읽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곡, 자, 작곡자 이름을 보니까 레오폴트 모차르트 돼 있네요. 자,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의 아빠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모차르트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자, 아버지인데 레오폴트 모차르트도 작곡가고요.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교본을 아직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잘 알고 키워준 분이 바로 이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죠. 자, 곡 한번 쳐볼게요. 자, 이 노래가 그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자, 이 노래의 멜로디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냥 동요라고 생각했는데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곡에서 가사를 붙인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부터 16분음표가 나왔죠. 그리고 목가춤마디로 되어 있죠. 근데 목가춤마디인데 목가춤마디의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첫 박으로 생각하고 연주해도 큰 무리가 없는 곡입니다. 알레그로니까 상당히 빠른 템포가 되는 거고요. 4분의 2박자고 샵 한 개 붙어 있으니까 G키겠죠. 솔라시도 레 레시 미 미도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가락 번호가 솔라시도레 다음에 4번으로 바꾸죠. 그래서 딴,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4번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보에 레 레시 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에다가 4번으로 하시면 똑같은 패턴의 손가락 번호로 연주를 하는 거죠. 딴딴딴딴 레 사 다 사 이렇게 오 사 오 4, 3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이 되니까 연주하기 편하죠. 자, 그 다음 4번. 자, 같은 패턴이죠. 4, 그 다음에 당연히 3번으로 오겠죠. 근데 4번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3번으로 올 거고 또 4번으로 바뀌죠. 이때는 3, 4, 3, 4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자, 연결해서 쳐보면 솔라시도 레 레시 미 미도레 딴 따라 딴 따라 딴 따라란. 그 노래랑 완전 똑같죠. 딴나라나나라나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왼손 쳐볼게요. 왼손은 옥타브로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솔솔시시도도시시랄라솔솔레레. 자, 옥타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옥타브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엉터리 음을 치기 쉽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솔, 솔, 시, 시, 도, 도, 시, 시, 솔, 솔, 레, 레. 자, 이렇게 되죠. 자, 오른손이랑 같이 해볼게요. 아주 천천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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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딴, 따라, 딴. 그 다음, 4번, 암, 탁을 잡으려다, 놓, 쳤다, 네. 다시 해볼게요. 솔라시도 레 4번 미 딴 따라 딴 따라 딴 따라 딴. 자, 갑자기 16분음표 나오고 왼손 막 옥타브 나오고 해서 정신없을 텐데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 천천히 치면 돼요. 완전 천천히 쳐볼게요. 이렇게 따, 따라, 자, 이제 B 파트 해볼게요. 자, 한 박자 나왔네요. 하나,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8분음표, 16분음표 나왔죠. 1, 2, N, 2, 2, N 이렇게 딴, 따라란, 따라란 딴, 딴 딴따라란 따라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왼손은 A 파트랑 같은 패턴이죠. 이렇게 시, 시, 랄라, 솔, 솔 그 다음 렐레, 솔, 솔 시, 라, 솔, 레, 솔. 자, 같이 해보면 딴, 그 다음 딴, 그 다음 딴, 따라 딴, 따라란 똑같죠. 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티큘레이션을 보시면 처음에 포르테로 하고 반복할 때 피아노. 자, 그 다음에 B 부분도 갑자기 또 포르테죠.
그리고 B 부분 중간에 피아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중간이 없죠. 중간이 없고 그냥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이런데 이게 고전시대 바로 전인 바로크 시대 음악 때 이런 표현이 많았어요. 자, 바로크 시대 때는 피아노가 아니고 챔발로라는 악기가 있었죠. 건반이 이제 아래 위로 두 개가 있는데 왜 두 개가 있냐면 위에 건반을 치면 소리가 작게 나고 밑에 건반을 치면 소리가 크게 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피아노로 나고 밑에는 포르테로 나는 거예요. 챔발로는 정말 피아노와 포르테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느낌이 마치 챔발로를 치는 느낌인 거예요. 포르테로 돼 있으면 그 포르테 건반을 치는 거고 피아노로 돼 있으면 피아노 건반을 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전의 음악이기 때문에 크레센도나 디미누엔도가 없습니다. 자, 점점 커지는 크레센도, 이 표현은 모차르트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모차르트가 만든 건 아닌데 이제 모차르트가 음악 여행을 하다가 만하임 악파의 연주에서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크레센도와 디미누엔도의 연주를 보고 자기의 곡에도 그렇게 적용시켰던 거죠.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바로크 시대 음악의 곡을 연주할 때는 뭐 크레센도를 넣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해석인 거죠. 자, 그럼 이 곡 50, 70, 90, 110 이렇게 네 가지 템포로 쳐드릴게요. 곡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도돌이 하고 B 한 다음에 다시 A를 다시 또 도돌이를 할게요. 원래는 다카포로 가면 도돌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곡은 도돌이를 해야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음악이 솔, 솔 이렇게 끝나는데 솔, 솔, 솔 이렇게 첫박을 하나 더 넣어서 좀 끝나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원 2. 1, 2, 1, 2.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6분음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만만치 않죠. 자, 한 곡 한 곡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습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더욱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